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와 여당이 의대 정원 확대를 공식화하면서 지역별로 의대 증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도 열악한 의료 인프라 확충에 적기로 보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한 해 3,058명. 충북은 유일한 의과대학인 충북대 49명과 건국대 의전원 40명이 전부입니다. 인구가 비슷한 강원도 267명이나 전북 235명과 비교하더라도 30%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자 수가 58.5명으로 전국 최고인 충북으로선 의대 증원은 숙원 과제입니다. 의료기관 수와 의사 수도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의사를 양성하는 의대 정원들이 대폭 확대돼야 된다. 정부와 여당이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충북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추진 중인 방안은 크게 두 가지. 열악한 지역의 의료 여건을 감안해 충북대와 건국대 의전원 정원을 각각 8명씩 모두 160명 규모로 늘리는 것과 바이오 거점인 오송에서 충원이 시급한 연구의사 60명을 추가 증원하는 방안입니다. 충청북도는 일찌감치 지난 5월 충북대, 건국대와 의대 증원 협의체를 구성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회와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지속적인 건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대상으로 해서 저희의 지역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왜 늘려야 되는 그런 어떤 논리 지금까지도 물론 해왔지만 좀 더 다각적으로다가 요청을 할 사항입니다. 충북의 의대 정원 확대폭은 오는 12월 결정되는 교육부 의대 정원 배정 계획에 대한 대학별 제안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2월쯤 최종 확정됩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